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499번째 시간 열왕기하 15장 36절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38절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 1절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3절 이스라엘을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5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6절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하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부교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9절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티글랏 벨레세를 만나러 다마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12절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13절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14절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15절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16절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17절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프 우크레인 땡큐.